간경변증이란 지속적으로 간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간세포가 파괴되고 재생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드러웠던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. 간 조직이 딱딱하게 되면 간 조직 내에 혈관을 압박하게 되어 간 문맥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문맥 고혈압이라고 합니다. 문맥 고혈압이 생기면 압력 때문에 혈액들이 간으로 흐르기 어려워지게 되고 문맥과 연결된 식도, 위 등의 혈관으로 혈액이 이동하면서 혈관들이 굵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간경변증으로 인해 식도, 위 혈관들이 정맥 주머니처럼 커진다고 하여 정맥류라고 합니다. 이러한 식도 위의 정맥류들은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경변증이 있을 경우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서 식도 위에 정맥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